태블릿 모델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이디스타 태블릿 거치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성품으로 PC 홀더와 블라켓, 나무 판넬이 있습니다. PC 홀더는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고 고강도 PC 소재를 사용하여 충격이나 휨에 강하고 깨지지 않습니다. 중앙 홈 가장자리에 블라켓 체결 시 단단히 고정하고 부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블라켓은 상하 좌우 기울기 조절이 가능하고 회전도 가능합니다. 화면 터치 시 밀림 방지 고무 패드가 있고 양쪽에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이 락 버튼으로 강력하게 부착하고 쉽게 탈착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 바닥이나 벽면에 바로 고정할 수 있고 같이 조립해서 보내드리는 액면 테이프 붙은 나무 패널로 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 탈부착 방법은 블라켓 락 버튼을 누르고 PC 홀더와 홈을 맞춘 뒤 손을 놓으면 체결이 됩니다. 정확하게 잃지 않아도 홈에만 맞으면 딱 이 소리와 함께 체결이 됩니다. 그럼 부착을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블릿 뒷면에 먼지를 닦아내고 가운데 PC 홀더를 붙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놓고 꾹꾹 눌러줍니다. 블라켓의 락 버튼을 누르고 PC 홀더 중앙 홀과 일치시킨 후 손을 놓으면 체결이 됩니다. 학생 눈높이에 맞게 책상 바닥면에 놓고 사용도 가능하고 벽면에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책상 벽면에 직접 붙여보겠습니다. 양면 테이프로 고정이 어려운 벽면에는 나사로 고정이 가능합니다. 책상 부착면에 먼지를 닦아내고 블라켓을 붙입니다. 버튼을 누르고 태블릿과 결합합니다. 상하 좌우 기울기 조절이 가능하고 수업에 따라서 세로 모드와 가로 모드 회전도 가능합니다. 네, 튼튼하게 고정이 되었습니다. 태블릿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학습에 최적화하여 생산한 이디스타 태블릿 거치대를 사용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추천하는 태블릿 거치대입니다.